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입니다. 자, 매년 반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고민 중 하나는 본인이 반수를 한 후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종로학원에서 반수를 하고 성공한 학생들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사례를 보시면 자,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. 첫 번째 인문계 여학생의 경우 자, 반수 전에 100분이 247에서 반수 후에 282로 향상이 되었습니다. 반수 전에는 3등급과 4등급도 보이다가 반수 후에는 거의 1, 2등급으로만 구성이 됐죠. 이 학생은 경기대를 다니다가 성균관대로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었고요. 인문계 남학생의 경우 사례 중에 한 명은 자, 두 번째 학생을 한번 볼까요? 262의 100분위에서 290으로 100분위가 향상이 되어서 자, 세종대에서 연세대로 학교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. 자, 인문계 학생들 올해 수능 체제가 좀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나름대로 반수를 하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저희가 자연계열의 이제 성공 사례도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첫 번째 학생 보시면 자, 100분위 합이 251에서 281.5로 향상이 됐죠. 수학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이 학생의 경우 서울과기대에서 서강대로 바뀐 이런 사례를 보여줬고요. 자, 자연계열의 이제 남학생 사례 중에 한 명인 자, 첫 번째 학생은 255의 100분위 합에서 286으로 향상이 되면서 아주대에서 고려대로 학교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. 그 자연계 학생들은 올해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성공 사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반수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시고요. 저희 종로학원과 함께 반수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.